네, 오늘 잡전골센터 첫 시간은 원래 이제 저 다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좀뭐 이래저래 좀 사정이 생겨서 2부에 함께했던 취업인 뉴스를 먼저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두 분과 함께할 텐데 항상 저희와 함께하는 이남규 아나운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뉴페이스가 나와주셨습니다. 강민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먼저 이남규 아나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좀 가져왔어요? 방학 이제 좀 있으면 한창 좀 있으면 아니죠. 계속 그렇죠? 방학 시즌인데 네. 뭐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학 동안에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아르바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아르바이트 왜 하냐? 그냥 뭐 돈이나 벌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나만 잘 알아봐도 취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본인 커리어 쌓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짜배기 혜택이 가득한 취준생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될 알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알바. 네. 알바생들에게 근데 서류 면제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산점 부여까지 주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먼저 하나 소개해드릴 게 BGF 리테일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한 CU 점포에서 6개월 이상 주 24시간 이상 근무한 스태프에 한해서 이 대졸 공채 전형 서류 면제 혜택을 실제로 준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긴 한데 이 서류 면제 같은 경우는 1회만 가능하고요. 이 재지원할 때는 일반 전형으로 다시 응시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때는 가산점이 또 주어준다고 합니다. 이 서류 면제 이상. 혜택이 정말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유통 물류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정보 꼭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제가 볼 때는 또 CU로 달려가시는 분이 바로 갈 수 있을까 하시는 분이 생각을 합니다. 계실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데 이런 회사가 더 있다면서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GS 리테일도 여기서 서비스를 주고 있었는데 GS 그래요. 예, 네. 이 서비스 에이스로 선정이 된다면 여기도 역시 입사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또 준다고 합니다. 에이스. 우리가 뭐 이제 어떤 분야에서 잘한다고 할 때 저 친구는 에이스 이런 얘기하는데 서비스 에이스는 제가 볼 때 뭐 좀 굉장히 친절한다든가 뭐 평점을 잘 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거의 비슷하게 접근을 하셨는데 일단 이 서비스 에이스는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마일리지라고 있습니다. 뭐 감사 카드나 고객의 소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친절한 우수 파트타이머를 찾아서 포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월간이랑 분기 두 명을 뽑습니다. 두 분류로 해서 뽑는데 월간 서비스 에이스는 한 달에 500명 정도를 뽑습니다. GS포인트 1000포인트를 주고요. 이 분기별로는 이 60명, 60명 정도를 뽑는데 현금 20만 원도 주고 또 GS25 입사 지원할 때 여기도 역시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행정 알바가 아주 뭐 꿀이네요. 꿀 알바네요. 정말. 예. 돈도 받고 또 서류 전형 면제까지 정말 일석이조인데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 말고도 또 서류 면제 혜택 받는 곳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CJ그룹인데 CJ그룹의 계열사 중에서도 뭐 푸드빌이나 CGV, 올리브영 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 경력자에게 여기도 역시 공채 서류 면제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매장에서 일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근무 경력이 있는 이디야 메이트에게 신입 공채할 때 우대 혜택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도 경력사항 또는 자소서를 통해서 이디야 메이트 근무 경력을 설명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걸 꼭 자소서 쓸 때 챙기셔서 혜택도 꼭꼭 다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바생들 중에 이제 그 커피 전문점 알바하면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친구도 있는데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이 이디아나 이런 관련 기업으로 갈 경우에는 큰 도움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제 회사들이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굳이 왜 가산점을 주는 걸까?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궁금합니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디아 커피 커뮤니케이션 팀의 김명범 부장님과 전화 연결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디아 커피의 커뮤니케이션 팀 김명범 부장입니다. 네,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디아 커피 자주 이용합니다. 저도요. 네. 자, 그 부장님, 이게 가맹점 근무 경력이 있는 이디아 메이트라고 하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신입 공채 우대 혜택이나 가산점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혜택을 주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현장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디아 가맹점 시스템을 잘 알고 또 이제 그 이디아 현장 경험, 뭐 고객이나 제품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력이 있는 메이트들은
본사에서 근무할 때에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 입사 후에 적응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맹 점주님과 또 이디야 가맹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업무력에서 많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신입 공채 그리고 본사 소속 바리스타 모집 때에는 이디야 가맹점에서 근무한 근무 경력을 본사에서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디야 매장 경험이 있으면 실제로 서류 전형에서 유리한가요? 그렇겠네요. 예,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어떻... 저희가 어떤 이제... 그 유리한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예. 이디야 커피는 지금 저희가 2,000호점을 넘은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2,000호점이 네. 넘는 가맹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커피 맛이나 어떤 뭐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뭐 통일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가맹점과 함께 조율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슈퍼바이저인데요. 네. 실제 가맹점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바탕이 돼서 현장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빠르게 찾아내는 어떤 능력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메이트 경력이 없다고 해서 이디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고 해서 불리하거나 또는 채용이 안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얼마만큼 또 가맹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나 커피에 대한 어떤 저희가 커피 회사이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또한 중요하게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게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렇잖아요. 그 시급받고 이제 뭐 크게 어떤 충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주들의 말이 많을 텐데 이렇게만 하신다면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더 열심히 네. 할 수 있고 좋은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디야 커피는 채용에서 특히나 이디야 커피가 중시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더 중시합니까? 아, 저희가 회사가 이제 경영 철학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이제 정애락이라는 경영철학인데 이걸 정애락이면 네. 예,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인재상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예.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을 지키는 바른 정직한 인재, 정직한. 그리고 예. 네, 고객과 동료에 대한 사랑,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 네.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신나고 즐겁게 일하는 인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디야는 채용할 때 이 세 가지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면접할 때도 이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많이 살펴보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성이 큰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저 다른 회사 보면 보통 열정, 뭐 도전 정신, 뭐 창의성 이런 게 많은데 더 좋네요. 네. 정직, 사랑, 예. 락. 즐거움. 열정. 네. 네. 저희한테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이디야 면접 보시는 분들은 이 정, 애, 락 세 가지 덕목을 좀 꼭 그러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취준생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단순하게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 뭐 남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거나 면접 볼 때 뭔가 외워서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는 회사 채용 담당자나 그다음에 면접관들에게 사실 어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장점과 매력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매력들을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어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고요. 또 많은 또 행운이 있으시기를 또 기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아무쪼록 올해도 좀 많이 좀 뽑아주세요. 아,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이디야 커피 커뮤니케이션 김명범 부장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왜 회사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산점을 주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남규 아나운서 많이 마셨네요. 마셨습니다. 예. 네. 그 외에 다른 기업들에서 주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외에도 이 SPC 그룹 같은 경우에도 대졸 공채가 진행이 될 때 이 전체 채용 인원 중에 10%를 그룹 산하 브랜드의 직영 가맹점에 아르바이트 경력자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스킨라빈스나 던킨 도너츠 등에서 근무한 매장 경험자에게는 근무 기간에 따라 서류 전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하고요. 예. 파리바게트나 파리크라상 등의 매장 근무자는 MS 포상을 받을 때 이 받은 경력자는 서류 전형 시 역시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요. MS 포상 경력이 3회 이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 서류 기회에 있을 때 여기 또 면제가 되는 기회가 있고요. 한국 맥도날드 역시 파트타이머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하고 네. 있는데
한국 맥도날드는 정직원의 40%가 파트타이머 출신일 정도로 굉장히 매장 근무자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안 찾아봐서 그렇지 이게 가산점에 서류 면제까지 이남규 아나운서가 얘기해 준 거 이외에도 이게 꿀 알바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 시간 이후 잘 확인하시길 바라고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네. 자 취준생 여러분 방학 동안 나만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아르바이트도 자신의 직무와 맞게 선택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취준생들이 아르바이트 말고도 또 다른 좋은 혜택을 더 얻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이 부분은 이번에는? 강민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갖고 오셨습니까? 네, 네 아마 이 소식은 용돈이 부족한 우리 취준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취준생들이 가장 어렵지만 좀 꾸준히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뭘까요? 지겹게 듣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이 뭐가 시간 있을까요? 통해서 네. 뭐 어학 성적도 어학도 있고, 있죠. 스펙도 있고, 그쵸. 자격증. 네. 물론 뭐 우리 조미혁 쌤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스펙 같은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네, 또 취준생들이 꾸준히 준비해야 할 거로 면접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면접. 네, 면접에 예. 관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최근 취업 포털 사이트 스펙업이 공개한 2016년 기업별 면접비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못지않게 면접비를 두둑히 챙겨주는 중견기업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면접비는 저희가 볼 때는 대기업만 주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물론 예전에 그 히든 챔피언스 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비 주기도 했는데 네. 어떤 중견기업이 그렇게 돈까지 줍니까? 그러니까요. 네, 요즘 어떤 기업이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요? 예. 교육업체 에듀윌은 세 차례에 걸친 면접이 진행을 하면서 1차에는 5만 원, 그리고 2차, 3차에는 1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거기 아니에요? 에듀윌. 네. 맞죠? 에듀윌. 맞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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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익숙한 노래가 들렸다. 갑자기 떠올랐네요. 네. 맞죠? 라디오를 많이 해왔고. 네. 죄송합니다. 보통 면접비 하면 3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대기업 못지않은 생각보다 높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면접만 봐도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정말 면접 볼만한 것 같은데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취업이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기업에 복수 지원하는 취준생이 늘면서 면접비 액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각 기업마다 적게는 3만 원, 또 많게는 10만 원까지 면접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뭐 믿져야 본전, 서류만 통과하면 뭐 면접비도 건치고 실전 면접 경험도 쌓을 수 있다고 해서 네.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하는 풍속도도 생겨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렇게 면접비 주는 회사 10개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10만 원씩 벌어도 100만 원 아니에요. 네. 어쨌든 뭐 이게 이런 풍속도가 생기고 있는지 몰랐는데 취업 준비에 좀 유용하고 또 면접 여력이 생기는 건 좀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면접비 이외에도 다른 걸 주는 기업도 있다고요. 어떤 걸 겁니까? 주죠? 네, 정말 부지런히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네. 면접비와 함께 현물로 대신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현물이요? 네, 대한항공은 여권 케이스 그리고 플라스틱 모형 항공기를 선물한다고 하고요. 예. 롯데마트는 기프트 카드 6만 원, 스타벅스는 음료 쿠폰, 이랜드도 역시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콜마는 면접비 대신 자사가 제조한 화장품을 선물하고요. 크라운 제가는 과자 세트로 면접비를 대신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기업들에 꼭 지원해야겠죠.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가 지금 먹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크라운 제가 아주 꿀이네요. 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원래라면은 대기업이 보통 면접비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나요? 궁금해요. 네. 또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또 현대차 그룹은 3만 원이 기준 금액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예. 네, 외에도 뭐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제일모직, 삼성 SDS, 포스코는 모두 3만 원 기준의 면접비를 주고 있고요. 응시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또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힘든 취업 준비생들한테 정말 유익한 혜택인 거 맞긴 하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 또 봤을 때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비용인 건데 그쵸. 챙겨주면 고맙긴 합니다만 기업에서 이런 걸 챙겨주는 데는 그래도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좀 또 와달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걸까요? 네, 뭐 이미지? 그렇죠. 중견기업들이 고액의 면접비를 결정하는 게 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력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좀 깨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보려는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도 투자를 좀 해서라도 아무래도 다른 기업보다 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강민지 캐스터가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맞아요. 자 저희가 각오를 안 들어봤네요. 맞아요. 우리 처음 하는데 네. 자기소개도 안 듣고 그렇죠.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 마지막 자기소개를 듣는 기억하는 형태로 저희가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듣고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떤 각오도 호부, 한 말씀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리허설도 없이 오늘 앉았는데 또 2부 출연인데 갑자기 또 1부로 바뀌어서 예. 굉장히 스릴 넘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제가 잡정구색도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맞아요? 정보들을 정말 네. 진정성이 좀 없어졌는데 예. 찾아보고 뒤져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유익한 정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 또한 분발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앞으로 네. 즐겁게 방송 부탁 네. 드릴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도 저희가 이제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저기 어땠습니까? 일부로 오는 소감이. 저는 퇴근하다가 남규야! 남규야! 그래서 네, 그래서 와서 예. 했는데 뭐 역시나 역시, 강민지 캐스터가 네. 워낙 잘하기도 하고. 두관이 명관이라고.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아, 아닙니다. 워낙 또 잘하시니까 제가 또 든든한 마음도 들고 네,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남규 아나운서와 또 강민지 캐스터가 전해주는 취업인 뉴스. 취업인 뉴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